경마 현장의 모든 곳을 탐방하는 탐방맨, 안녕하세요. 정성욱입니다. 한현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현희입니다. 한국마사의 아나운서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도핑 검사를 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긴 과정을 통해서 도핑 검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할 곳도 굉장히 체계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 순위 판정입니다. 담당자분을 저희가 모셔보고 한번 같이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경마운영부 조경호 과장입니다. 경주 1회의 순위 판정실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럼 한번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여기가 순위 판정실이군요. 신기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오늘 좀 체험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성욱 씨가 중간 착순을 직접 한번 불러보는 역할을 한번 해보시고 실행 버튼 누르는 역할을 현희 씨께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 못 찍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버튼만 잘 누르시면 됩니다. 누를 때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긴장되죠. 경주 시작되면 이 화면으로 계속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러주시는 내용이 앞에 전광판에 나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전광판 하단에 네. 그 경주마의 중간 순위가 표출이 네. 되는 구조입니다. 틀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2세 루키들의 1000m 부경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넷, 열, 삼, 여섯, 둘. 한가운데 6번 불의 평화까지 선두그룹 4마리가 넷, 열, 삼, 여섯, 둘 그대로 시티가 5호비로 바깥쪽 8번 구글카가 자, 카메라 준비. 카메라 준비. 구글카입니다. 3번, 4번, 8번. 네, 착순 부르겠습니다. 착순. 착순. 3. 3. 넷. 네. 8, 8, 5, 5 2, 2, 10. 착차, 착차 6, 6, 1과 4분의 3, 1과 4분의 4, 2분의 1, 2분의 1, 또 2분의 1, 또 2분의 1, 착차, 6, 하나, 1과 4분의 3, 2분의 1, 또 2분의 1, 착차, 6, 1과 4분의 3, 2분의 1, 또 2분의 1, 착차, 표출. 표출 1분 00초 3입니다. 부르겠습니다. 3, 넷, 8, 5, 2, 10, 11, 1, 7, 6, 9 00초 3입니다. 지금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저희가 착순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시스템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두 대로 이제 착차를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시스템으로 넘기고 있어요. 저희가 그 착순 판정 자체를 총 3대의 카메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각각의 카메라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고객들에게 공표가 나가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순위 판정 자체가 한번 고객들에게 공표가 되게 되면은 다시 정정하거나 번복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기한 카메라는 처음 봐서 그러는데 이 카메라가 찍히는 원리가 뭔가요? 카메라는 올림픽 경기 때도 쓰는 카메라인데요. 1초에 1500장을 찍고 있고 미세한 실선을 1500장 찍어서 쭉 이어붙인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차나 동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좀 긴장되네요. 제가 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되다니. 저 옆에가 중계석인데 더 떨리는데 이게. 자, 이경주 1200m 10마리입니다. 준비. 국산 6등급 1200m 부산 경남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착순 부르겠습니다. 9번, 8번, 1번, 5번, 3번. 해여걸 한가운데 8번 로드. 9번, 1번, 8번, 5번, 3번. 선두권 형성합니다. 바깥쪽에서 목차. 1번, 9번, 8번, 3번, 5번. 퀸이 안쪽 4위로 5번. 1번, 9번, 8번, 3번, 5번 그대로. 모닝듀 등이 따라 붙습니다. 바깥쪽 10번. 카메라 준비. 카메라 준비. 카메라 준비. 지금. 8번 로드 투 파이터바 1번 모닝듀 3번 갤럽 퀸까지. 이번 경주 끝났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잘한 건가요? 네. 다 들어온 걸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더 떨렸어, 준비할 때보다. 네, 오늘 이렇게 순위 판정실에서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은 일이네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촘촘한 과정들이 있어서 좀 놀랐고요. 긴장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재밌고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주일에 지금 우리가 체험을 해봤는데 경주일이 아닐 땐 또 어떤 업무들을 하시나요? 네, 저희 부산경마운영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경마일에는 이렇게 순위 판정 업무를 하고 이제 경마가 시행되지 않는 평일에는 경주 편성 업무, 뭐 주행 심사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순위 판정 오늘 탐방면에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조경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